고등어에도 감사. 감사가 넘쳐요. 오늘 밥 괜찮은데? 그래? 주세요. 맛있어? 원래 저렇게 잘 안 드세요? 아니 이렇게 막 저렇게 막 해 먹진 않지. 그 정도 되시니까. 난 저렇게 막 소고기도 맛있고 회도 맛있잖아. 그건 알리 버거지를 듣고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근데 언니 밥 고백하나? 먹는 게 밥정이라고 또 미소년이하고 엄청 더 먹게 됐다? 여기 됐죠? 희귀 미안. 아니 이거 아 근데 그 시켓 뭐냐고. 아 근데 그 시켓 뭐냐고. 드디어 의심한다. 비밀이야. 좀 이따 뭔가 내가 알려줄 거야. 그때 내가 얘기해줄게. 일단 스마트워치 아니야? 아 근데 저 언니가 저런 거 사용할 사람 아니냐. 무슨 촬영이라고 그러고 온 거야? 밥 뭐 할 건데? 그냥 왔어. 헤어져서 하고 복구를 거. 언니 근데 그 시계 뭐야? 저 언니 뭐 시계 쳤어? 비밀이야. 이 시계 안에 내 모든 비밀이 있어. 아 정말? 뭔데? 스마트워치야? 언니한테 안 어울리게. 스마트한 삶을 살린다. 어?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걔네들은 이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생각을 할까? 뭐 나는 걔네들이 막 언니 그러면 남자를 한번 만나봐라든지 뭐 결혼을 시켜줄까 뭐 이런 깜짝 이벤트를 살짝 기대 어쩜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혹시 뭔가 탁월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언니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뭘 하는지 알려줘봐. 알았어. 아 근데 내가 여기 카메라 지금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거 있지? 맞아. 너무 많으면 잊어버려. 난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잊어버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너네들한테 그 48시간이 주어진다면 응? 뭐해? 48시간이 뭐에 대한 48시간? 그만큼만 남았어? 어 남았어. 뭐야 그러니까? 그다음 48시간 후에는 죽어? 몰라. 뭐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지?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지? 그냥 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응? 재산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재산을 정리하려고 봤더니만 재산을 정리하려고 봤더니만 별로 없어? 빚밖에 없더라고. 별로 없어? 빚밖에 없더라고. 빚은 남겨놓고 죽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빚도한테 알려주고. 아니 그러니까 뭐 빚이라는 거는 이 집을 팔아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정리하면 남기야 남지. 그치. 나는 우리 이제 애들이 있고 우리 애아빠랑 둘이 여행을 잘 다니니까 걔네가 한 중학교 때쯤 돼서 우리가 뭘 써놓고 갔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섭게. 비행기 막 사고 날 수 있잖아 우리 둘이 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돈이 얼마고 빚은 없고 비밀번호는 뭐다 딱 써놓고 써놨어? 그렇게 써가지고 애들이 막 울고 난리 나서 아 그럴 일이 아니고 혹시 그리고 이거는 너네가 얼마씩 갖고 사회 기증해라 그리고 장기가 혹시 살아있 우리 그래서 다 그런 걸 했거든. 아 저건 근데 정말 근데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다르긴 하더라. 애들도 그렇고. 아니 근데 언니는 그 48시간에 대해서 지금 실감이 나? 아니 그 실감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꾸 삐삐거리는 거야. 이거를 채워놓고. 초조해? 아 그게. 아 이게. 있어. 봐봐라. 볼래? 잠깐만. 저 이거 할 줄은 몰라 또 이제 몇 시간 남은지를 몰랐는데. 어머머. 근데 이러고 있어도 돼? 근데 이러고 있어도 돼? 근데 이러고 있어도 돼? 아니 왜냐면 이게 두 자리 수면은 두 자리 수는. 언니가 이러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언니가 이러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언니가 이러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너무 요리하는데 시간 많이 뺏은 것 같은 생각이 막. 아니 나는 뭐를 이런다 이거 뭐야? 말이야. 뭐래? 정신차려. 나는 그런 거 막 울리면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얼음 될 거야. 난 멋있어. 나는 싫어 언니. 난 아 무슨 공상과학 무슨 이런 만화. 나는 막 누가 쫓아오면 난 주저앉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바. 그렇게 하면 저기 언니 그럴 것 같다, 진짜. 기다려. 그리고 나중에 비례. 24시간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난 솔직히 좀 영광스러운데? 그래도 언니 마지막 그 48시간을 꼈다는 게. 그냥 맛있게 잘 먹었네, 다들. 맛있어. 아, 여기 너무 좋다, 언니. 그러니까. 마시멜로? 이게 좀 더 길어. 오! 익었다. 됐다, 언니.
오, 탔다. 원래 이런 거 핫초코에 넣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 코코아에다가. 원래 코코아에다가, 야, 이런 건 진짜, 이런 거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짱이야. 왠지 알아? 너무 다니까. 여기가 어지러울 정도로 다니까. 이게 맛있는 거야. 놀라워요, 진짜, 실제로 보면. 선수 같아, 먹는 선수. 원래 먹히지도 않았어. 먹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올해 뭐, 48시간 더 계속 먹을 것 같아. 48가지 음식. 물어봐야 되겠다. 어. 48시간. 48시간 동안 하나씩.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얘는 그러고도 남을 거야. 얘 먹으면 12시까지 먹지 않니? 난 오래 길게. 난 올림픽 정신을 먹어. 더 멀리, 더 높게. 높게 만나요. 에너지가. 그래요. 선생님 되게 즐거워. 시간 얼마 남았어? 시간. 야, 네가 왜 내 시간을 걱정하니? 뭘 일이다. 죄송해. 48시간에 언니 못 볼 것 같아. 뭘 일이다. 아, 갑자기 느닷없이. 언니 이거 48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해? 막 소리내? 아니 막 축포를 터트려? 몰라. 야. 언니가 마지막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나는 마지막에 누구랑 같이 있을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48시간 후라는 건 48시간 후에 내가 없어지거나 죽는다고 가정할 때 옆 사람이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 그렇다고 난 막 동의 안 받아가고 이러긴 싫어. 그냥 푹신한 내 침대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그치? 다시 또 거기로 왔어? 그 얘기 하지 마. 시간이 아니지. 넌 신랑하고 손잡고 있어? 나는 신랑 같이 있지. 나는 그냥 그 상황에 있는 사람? 나는 저기 막 우리 표현이도 그렇고 그냥 오라고 해서 내 옆에 있게 하진 않아. 걔도 언니는 아들, 딸이랑 있겠다는 얘기는 안 하네. 나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언니 위해서 울어줄 사람 나야. 너야? 난 내가 울지 뭐. 그치. 그럼 울긴 하지 언니. 아, 우는 게 무슨 소용 있어. 아, 뭘. 웃으면 더 좋지. 자기 그거 할 때 난 이렇게 축제로 하고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니까? 막 파티처럼? 그렇게 하는 문화인 나라들도 있죠. 그렇지. 저 언니 웃음소리가 너무 생각날 것 같아요. 저 언니는 제가 조금만 뭐라고 이렇게 웃긴 말 해줘도 너무 잘 웃거든요. 그래서 쨍쨍쨍쨍 제 귀에 막 생각나고 나이트! 하루 종일 촬영하다 보면 나중에 갈 때 귀에서 언니 웃음소리가 막 생각나거든요. 아시고! 그래, 잘 웃어. 민수님이 나오면 잘 웃어. 약간 방청 스타일이야. 안 나라는 얘기를 하냐. 어떤 거에도 까르르 까르르 웃어주는 저 웃음이 나는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 언니는 딱 미숙이 언니는 웃음? 그런 거겠죠.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카리스마로 대변되는 배우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또 미숙 언니랑 비교를 하면서 또 그리워지겠고. 뭐 우리는 너무 불행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조금 아깝지만 그래도 남겨놓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또 울어. 어떡해. 사진 하나씩 찍을까? 이 언니답지 않아 진짜. 왜? 언제 사진 찍자고. 언니! 지혁이는 다리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찍어야 해? 어떻게? 아니야. 이렇게? 사진이 이상해 또. 다리 아프니까 그래. 사진 찍지 마. 사진 찍지 말지. 기대했던 얘기가 아니야. 언니. 너무 이쁜 척. 이거 누가 누르니? 셀카는 언니가 누르는 거야. 아니 셀카. 아니야 내가 이걸로 눌러볼게. 알았어, 내가 눌러주게 이거. 언니 웃겨, 그거 아니라니까. 됐다. 이걸로 눌러. 나무젓가락으로 눌러주는 거야? 야, 근데 쟤 내 전화기다. 이 나무는 안 먹나 봐. 언니. 안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오케이. 일단 들어와봐. 시작. 아, 누나 슬퍼 보인다.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어디 슬퍼 보여? 뒷사람은 안 그런데. 언제 찍어? 아, 이 언니가 수전 쪽이네. 내리면서 찍은 거 같은가? 언니 봐봐, 이 사진 봐봐. 어떻게 됐어? 언니 봐봐. 이거 이때야. 잘 나왔네. 이거 너무 이쁘다. 야, 이거 미숙이 언니 표정 봐. 신기하네. 봐봐. 야, 이러면 완성컷이. 지영아, 네가 한번 찍어봐라, 일로 와서. 아니야, 됐어, 자, 이제. 우리 막내 내... 한번 찍어봐, 일로 찍어봐. 뭘 또 찍어, 자꾸. 베스트 컷을 골라야지. 내가 일어날까? 아니야. 응? 아니, 언니 앉아. 끝을 해나가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난 못해. 어떻게 난, 응원을 해? 난 울컥 스타일이야. 그치. 무슨 말을 해? 그냥 안아주고 싶은데 한 번도 못 안아줬던 것 같아. 왜냐면 어느 때 보면 저 언니 되게 좀 조그만해요. 되게 씩씩한 척하는데 되게 조그만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생이지만 이렇게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한 번도 안 안아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 여자끼리는 좀 그런 것 같아. 하루에 몇 번을 보는 거야. 진짜 울지 마. 뭔가 굉장히 좀 이미숙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삶도 그렇고 그런 걸 조금이나마 알게 돼서 너무 좋고 내 인생에도 많이 자극도 되고 도움도 되고 하여튼 언니답게 언니 스타일로 바이. 저렇게 슬프게 했어. 걔네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저기 알려준 것보다 되게 좀 틀린 게 많다.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단순한 언니. 아이 참. 야, 이씨 좀 이따 하자. 아우 너무 힘들다. 아 저녁이야? 아 이제 갔어? 이리 와. 네, 네. 이리 와. 여기 앉아. 이거는 물론 가상이지만 아, 그게 되게 그게 되게 묘해요. 아 거짓말이라고 막 나 나중에 막 나 혼자서 막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촬영이잖아. 막 내가 내 스스로 막 위로했다니까. 그리고 딱 밤에 들어 문에 들어가서도 아니야 이거 그럼 촬영 잘했네. 아니 이런 시간 나한테 오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면 어떡하지? 이것도 어떡하지? 막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과 이런 모습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몇 시간이 훅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안 잘 수는 없고 저는 잠은 꼭 자야 되거든요. 다음 거 다음 생각하자.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것이다. 뭐 이런 멋진 생각을 하면서 나초야 너 낑낑대서 안 돼. 이리 와 빨리 여기서 자자. 들어와. 옳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이 착해. 아이 착해. 들어와. 야, 아니 근데 왜 어떤 포인트가 뭐 아니 나는 친한 동생들이 난 쟤네들 저렇게 인터뷰 막 인터뷰한 거 못 봤으니까 못 봤지.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고 워낙 밝은 애들이라 그래서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표정들이 너는 이제 그만 울어. 알았어. 하루 더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되게 내 인생에 아 내가 참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네. 나는 그냥 사실 나는 이렇게 다정다감하지가 않다니까. 이렇게 표현 내 스스로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좀 툭박스러워 퉁명스럽단 말이야. 약간 나랑 비슷해. 나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조금 나는 이렇게 저 아이들이 그냥 뭐 인터뷰 해드려도 그냥 밝게 할 줄 알았어. 잘 밝게 하겠다. 저 말이 너무 그 자그마한 그 체구 속에 나온다라는 그게 와 그 어떻게 저렇게 돼. 나는 쟤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표현을 하면서 인터뷰를 할까? 해줘야 될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지는 근데 이게 무슨 그냥 되게 보게 되네. 그냥 아니, 예. 이게 우리가 보다 보면 그냥 가만히 이게 뭐지? 그러면서 계속 보게 되는 느낌이잖아.